제규어 E-페이스 출시 세원 가격은 제규어 최초의 소형 서브 E-페이스 E-페이스를 8일부터 국내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애프타니버스 영감을 받아 역동적인 디자인을 살려 스포츠카의 디자인과 성능으로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과 제규어의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다. 제규어 드라이브 컨트롤 시스템은 노멀, 에코 다이나믹, 윈터 모드를 설정으로 운전에 재미를 더한다. 또한 점화차 및 전체 알루미늄 구조로 만들어진 인제니움 엔진은 진동이 적고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선사한다. 디자인 옆보기 전면에 위치한 대형 라디에이터 구릴 중앙에 엠블럼을 위치시키고 범퍼 하단에 공기 흡입 구의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했다. 또한 제규어 E-페이스는 고성능 컴팩트 서브로 F92신에 적용된 패밀리룩을 적용했으며 랜드로버 이부크와 동일한 플랫폼을 적용한 모델이다. 특히 프론트 그릴부터 리어 스포일러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제규어 E-페이스 파워트레인 제규어 E-페이스에 적용된 엔진은 워즈 오토에서 선정한 2018 10대 베스트 엔진인 올 알루미늄 구조이니 0리터 가솔린 터보 차저 엔진으로 최대 전력 249마력, 최대 토크 37kg/m의 최고 속도 230km/h의 0-107초를 기록한다. 자동 8단 변속기와 인텔리전트 사륜구동으로 운전의 즐거움과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실현한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 4,395mm, 전폭 1,983mm, 전고 1,638mm의 휠베이스 2,681mm이다. 유로의 NCAP 안정성 평가 최고 등급 유로의 NCAP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최고 등급인 별 5개 획득으로 모든 탑승자와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기술로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전 사양으로는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크루즈 컨트롤 및 속도 제한 장치, 전방 및 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 고속 비상 브레이크, 사각지대 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큐 어시스트 등이 있다. 보행자와 충돌 시 범퍼에 장착된 센서가 감지하고 본이 다리에 숨겨져 있는 에어백을 트리거하면 본닛이 열리면서 외부 에어백이 전개되어 보행자가 앞유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행자 에어백이 장착되었다. 실내 및 트렁크 제규어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간결한 인테리어 분위기를 나타낸다. 최대의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데 센터 콘솔에는 750ml 사병을 보관할 정도로 넓고 깊은 공간과 양쪽 프론트 도어에는 1.5L 물병을 보관이 가능하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앰비언트 인테리어 라이트는 실내 조명으로 10가지 컬러로 구성되고 분위기 연출과 유니크한 디자인 효과를 강조한다. 센터 페시아에는 10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스와이핑, 핀치 제스처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메리든 사운드 시스템은 실내에서 생동감 넘치는 음악 감상을 지원한다. 트렁크 석재 용량은 기본 577리터를 제공하고 2열 폴딩 시 최대 1234리터 석재 공간이 확보된다.
제규어 2페이스 가격 2페이스 드림은 2페이스 4,330만원, SE 드림 5,040만원, SE 드림 5,520만원, HSE 드림 6,060만원부터 시작한다. 알다이내믹 S 드림은 5,440만원, SE 드림은 5,920만원, HSE 드림은 6,460만원부터 페이스 퍼스트 에디션은 6,960만원부터 퍼스트 에디션은 첫 연식의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모델이다. 이 페이스를 구매하면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